안녕하십니까. 성사 그림 교실입니다.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지만 또좀 춥다 그지요. 이번 시간에는 겨울 풍경을 한번 그려볼게요. 계곡의 바위는 다양하게 있다 이런 것이고, 바위는 어디든지 있지요. 계곡 같은 데 가서 사생을 많이 하셔야 바위 어떤 결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많이 익혀지지. 안 그러면 잘안 되니까.
이거 놓으시고 있죠.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밝은 부분 있죠. 꺼져 있는 부분, 밝은 부분 이런 부분에는 단목으로까 슬쩍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. 이제는 큰 바위 하나 뗐지, 그죠? 요렇게 하는 부분은 요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꺼져가지고 쑥 들어간 데를 표현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이 선이라는 건 있지요. 선이 쭉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도 되지만은 선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그죠. 있는 듯 하면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가야 그림이 더 이쁜 거 있죠. 선만 뚜렷하게 나타나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선을 이렇게 갈무리 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리세요. 이렇게 열, 특히 열지게는 우리가 준이, 부벽준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잘게 엮는 거는 소부벽이라 하고 크게 엮는 건 우리가 장부벽이라 이렇게 하는데 뭐 하시면서 큰 거 작은 거 적당히 섞어가는 수 있지, 그죠? 바위가 크고 이렇게 면이 이렇게 넓게 있을지게는 붙어지를 크게 해야 이쁘고 또 자그마한 데다 크게 이어놓으면 별로 이렇게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그죠. 하시면서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해보세요. 요 앞에서도 했듯이 요 꺼진 부분 있죠. 들어간 부분의 흰 부분은 이렇게 단목으로 가르지요. 이거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또 채색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굳이 이렇게 꼭 지금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없으니까
보시면서 있죠. 적당한 그림이죠.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면은 계속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완성해 갈 때까지 자꾸 변하니까 있지요. 그 상황 따라 이렇게. 바위 거리가 아닌 게, 이렇게 큰 바위 해보면은 참 재밌지요. 길을 이렇게 바위 있는 대로 길 찾아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리가면서 참 재미가 있어지는 거 있죠. 바위에 길이 너무 많고 꺼진 데가 너무 많아도 그리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그리세요.
마른 가지를 이렇게 바위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면 제가 있지요. 영상 편집할 때 빨리 돌리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그지요. 작품 제작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려고 길게 실제 속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완성해 가는 과정이 그지요. 중요하다는 게 그지요. 이해하시겠지요? 계곡에 가면 이게 잔목이 많이 있다는 게 그지? 우리가 스케치 나가보면은 입이 실지기보다 그죠? 입다 떨어지고 나면은 속이 고요하게 들이다 보이고 그때가 참 멋있다는 게 그지요? 이렇게 했지요.
줄기나 어떤 가지 같은 걸 많이 내놓고 이 틈 사이에다가 이 바위 표현을 그죠? 이 뒤에 있는 쪽 바위 표현을 그려서 보면은 또 재미가 있는 게 있죠. 이제 앞에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뒤에 표현을 요리 한번 해볼게요. 나무 가지를 전부 다 살려놓고 그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먹을 채우면서 그죠? 바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지만 작은 어떤 가지 줄기를 비워놓고 이렇게 채운다는 게 힘들기는 좀 힘드는데 요령을 해보면 재미가 있는 거죠. 속에 이렇게 채울 적에는 굳이 뭐 어떤 바위 어떤 결이라기 이런 거 가지가 앞에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릴 수도 없고 그냥 틀지로 빠지, 그죠? 약간, 진하고 연한 것만 잘 찾아서가지고, 이렇게 살살, 줄기 안 다치게끔 줄기 이렇게 살려놓고, 이게 차곡차곡 채워 들어가니까, 뭔가 뒷부분이 이렇게, 바위가 좀 생기지는 거죠? 앞에 줄기도 이렇게 살아나고, 이리 놓으시고 이제 이쪽 부분이 있지 그죠?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좀 우승하니까 여기는 끝부분을 많이 해놨는 줄기고 여기는 이제 몸선 좀 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먹을 있지요.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이 틈새를 한번 채워보시죠.
놓고 이제 어두운 것을 그죠 싹 돌아가면서 약간 약간 줄기에 또 살릴 부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리시면 됩니다. 이제 뭐냐면은 먹이 있지 그죠? 먹이 줄기를 막 이렇게 넘쳐 들어가가지고 줄기가 막 무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계산해가지고 파지가 약간 약간 따뜻하면서 해주면 좋은데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이게 한 120%쯤 되니까 화면이 잘 안 잡힌다. 이 호수가 큰 거니까 제가 붓터치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. 크게 했는데 화면에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, 그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그죠?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